우리 엄마가 여기죠? 네. 엄마라고 하기도 나이는 너무 젊다. 우리 언니도 일찍 결혼했나 보다. 네. 우리 언니 같은 사주팔자는요, 일찍 결혼하시면 안 돼. 왜? 내가 너무 내 스스로의 고려가 너무 생각이 너무 많고, 언니 같은 경우에 외로워. 사주가 원래 사주가 외롭고, 뭔가 모르게 내 집안에서 언니가 편하지를 못했다라 그래. 어? 뭔가 자꾸 외톨이 같고 외롭고,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혼자 스스로 막 들면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 마음속에서 되게 힘듦을 안고 사신 분인 걸로 나는 느껴지거든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도 안정적이지가 않으셔서 심리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나이를 먹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자손들을 키우면서 엄마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를 했어. 누구나 맞아. 다 그렇게 추구를 할 거지만, 그래도 언니 유독 그게 좀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고 한 4, 5년짜부터 나한테 자꾸 뭔가의 고력이 오고 너무 힘듦이 오고, 그리고 엄마네 집, 그러니까 아저씨네 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네를 보자면 너무 조상이 난동이 지금 났다라 그래. 그리고 우리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뭐가 안 돼서 찾아오면은 조상 얘기한다라고 손님들이 그러잖아. 이 집은 조상들이 편치가 않는다라고 하고, 누구 옛날에 그런 집 있지? 흙집. 옛날 흙집같이 살았던 집애가 누구예요? 아저씨네 엄마네야. 아저씨, 저기 흙집.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치? 왜 내가 가난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저씨네는 분명히 우리 같은 이런 시내 뿌리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고,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위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옥수발언하고 사셨던 분의 집안의 자손이래. 왜 이거, 이게 왜 내가 그래서 흙집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집에서부터 빌었던 집안의 자손납이라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고, 내 가슴속에 들었고, 내 눈으로 화경으로 그 흙집을 봤어. 그때부터 이 집안의 고력이 찾아왔노라 라고 하고, 흙집도 잘못 건드렸대. 무너뜨렸나 봐. 그러면서 이게 무너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그때 옥수발언을 했던 이런 분들을 같이 없앴노라라고 하고, 이 집안에 분명히 산소탈 아닌 산소탈도 났고요. 그리고 산소를 이제 썼다가 이장을 했거나 뭐 화장을 했거나 뭐 이런 집에 그 산소를 가지고 잘못 만졌던 집안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언니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의지를 하고 싶을 때를 찾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자면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내 아저씨마저도 나를 의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고, 본인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심리도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내 몸이라. 아저씨가 자존심 센데. 그치. 내가 아픈 것도 자기가 짜증이 난다라 그래. 지금 맞아요.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가도 원인의 그 근원을 찾지를 못하고 추측만 할 뿐, 자꾸 내 머리 여기 꼭지부터 여기 척추 그리고 다리까지 계속 이 중심이 무슨 누가 나한테 쇠못 박아놓은 것 같아. 이만큼 뻣뻣하고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그 신경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디스크도 아니고, 참 희한한 그런 병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몸도 아픈 것도 맞지만, 이 아저씨가 내가 처음부터 뭐 흙집도 얘기하고 이거 목수발언도 얘기하고 조상의 산소탈도 얘기하고 했잖아.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아저씨가 안 아파도 될 그 주당 아닌 주당들을 이 아저씨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아저씨가 사주가 지금 내가 느껴보면 이 아저씨가 법사팔자야. 법사. 법사 알아 언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래. 무당도 아니지만 경 읽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정도 풀고 멋도 하고, 하다못해 이 아저씨는 상여를 나가더라도 상여 앞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아저씨라, 이런 기운에서 많이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이 아저씨는 몸으로 다 느끼고 아프실 거야. 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 사주가 결국에는 우리 같은 기운이 너무 많은 자손이다. 근데 아저씨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고,
분명히 이 집안에 산소 두 구 아니면 세 구를 건드려서 그때 이후로 이 아저씨가 더 무너지고 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몸이 아프라라고 하는 수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이런 거를 들어도 내가 어른들한테 들은 게 없고 없어, 들은 게 없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남편이 지금 힘든데 네. 남편이 힘드니까 당연히 내가 힘들고 그런 게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응. 근데 이게 원인을 찾자고자 하면 없는 거야.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명이 나왔어 지금? 당뇨는 오래 알았네. 그런 것들은 뭐 혈관 질환 뭐 당 이런 거 당 때문에 이 아저씨가 지금 아픈 부위가 아프다라는 근원이 없는 거야. 원인이 안 되는 거야. 아저씨 스스로도 잠도 못 자요. 이 통증이라든가 본인 불안하고 그리고 아저씨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한 면도 있어. 되게 예민하고. 응.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자존심이 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존심에 어긋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지랄 발광 난리가 맞아. 나.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막대하지도 못하겠고, 언니가 다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언니도 성깔이 있고, 씨발 더러워서 안 해. 이런 성격인데, 네. 아저씨한테만 가면 막 그걸 못하니까 막 돌아버릴 것 같고. 우리 언니도 화병이 나고 지금 솔직히 우리 언니가 집 나가도 벌써 나갔어야 돼. 근데 새끼가 진짜 있으니 어떻게 나가고 참고 사는 건 맞지만 우리 아저씨가 조금 있으면 나을까, 내가 좀 아저씨 보필하면 좀 나을까, 건강이 막 이런 거에 언니가 신경도 많이 썼다가도 안 해. 네 몸 아프지 내가 아파? 그럼 하지 말라지 안 했으면 되는데 건강도 맞아. 안 챙기면서 맞아. 아프다고는 드럽게 징징대고 그냥 언니 속이 이런 거 같아. 맞아요. 아프다고는 드럽게 징징대면서 먹을 거는 가리지도 않고 맞아요. 어쩌라고 지금 이러면서 아주 돌아버리겠어. 자존심 너무 세요. 근데 또 근데 아픈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자격지심도 세. 내가 아프고 지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그게 내 자신한테 화가 나니까 상대방한테 이게 질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아저씨가 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옹졸하고 요만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 그래요? 아프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누가 한마디 똑 던지면 그거 하나 꽁 아래 꽁 해가지고 막 혼자 힘들어하고 전전긍긍 상처받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거를 풀어내지를 못한다라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이분의 태어난 그 성향이고요. 언니네가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조금 더 아주 젊어. 젊죠. 근데 51세야. 근데 아프기 시작한 건 오래전이고. 네. 그러니까 아저씨도 환장하는 거야. 너무 젊었을 때부터 아프니까. 맞아. 우리 아저씨 한 38부터 많이 아프셨어야 돼. 37, 8 그때부터의 내 몸에 이상이 오면서 뭔가 병마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어야 돼. 잘 생각해 보셔. 그러면은 수술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한 십몇 년 전이지. 그쵸? 맞아. 기억이 생각을 하고 있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면 어쨌든 젊었을 때부터 아프고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 원인을 조금 일찍 찾고자 했으면 산소탈이든 집안의 동터야. 산소탈. 그게 흙이 자꾸 보여주면서 흙으로 인한 부종도 꼈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를 산소를 잘못 건드릴 때 나무도 하나 꺾었는지 나무를 쳐냈는지 목신의 벌전도 분명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이게 머리부터 여기 다리 끝까지 뼈대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큰 못 하나 머리부터 박아놓은 것처럼 내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고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이게 이렇거든요. 그게 목신의 벌전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저씨네는 나도 막 조상 얘기 많이 하고 신만 얘기하면서 뭐 무조건 뭐 풀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무당의 스타일이 절대 아닌데 우리 언니는 앉자마자부터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 보아하니 아저씨의 아픈 근원이 내가 건강도 못 챙긴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원인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흙집을 내가 너무 정확하게 봤고 아저씨네가 그치. 그런 집에 살았다며. 너 못 살아서 살았고. 못 살았다는데 흙집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흙집에다가 막 이렇게 철제 이렇게 판자처럼 올려져 있고 아무튼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집에 태어나서 살아온 그 자손인데 이런 풍파로 인해 그게 신의 벌전과
산소의 벌전 이런 걸로 인해 우리 아저씨가 너무 젊은 나이부터 그거와 싸우셨다. 근데 싸웠는데 진 거지.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우리 아저씨도 이제 인간의 몸이 망가져서 아픈 거는 못 고쳐. 왜? 어쩔 수 없죠. 고장 난 건. 근데 그로 인한 원인 불명의 통증과 아픈 거와 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을 본다라고 하고 우리 여기도 아주 성격이 너무 강해요. 강해요? 너무 강한데 얘가 폭발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우린 거 있죠? 핵폭탄이면 겉은 너무 조용해 보이잖아. 고요해 보여. 네. 근데 이게 터지면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자손나비도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불안해 보여. 막내 자손나비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아빠와도 같다. 그리고 참고 있는 것도 우리 엄마와도 같다. 라고 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아주고 많이 보듬어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어줘야 이 아이가 7, 8, 9살 됐을 때 아무 탈 없이 지나간다. 너무 눌려있다. 속에는 뜨겁고 터져버릴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얘도 몸수가 좋지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보여요, 저는. 언제 몸수? 그냥 이게 엄마 있잖아.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도 화병 나고 참듯이 그게 네. 참으면 어떻게 돼? 화병으로 내 몸이 아프고 어딘가로 이게 병마가 표출이잖아. 네네. 그렇듯이 내면의 에너지가 너무 강한데 원래 강한 사람이야. 근데 겉으로 자라온 환경적으로 보면 얘가 이게 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경로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갇혀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 얘는 그리고 자꾸 배앓이도 많이 할 거고 머리도 많이 아프다 할 거야. 그런 것도 엄마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느껴지는 거대로 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자손들 때문에라도 바깥으로 안 돌아준 거 너무 고마워. 근데 우리 엄마 인생을 보자면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픈 남편 눈치를 봐야 되고 내 자손들한테 눈치 안 보게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하다못해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힘듦이 있는데 네. 우리 엄마 사주도 그렇게 엄청 좋은 사주는 솔직히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래도 내 자손들 다 강한 내 자손들 지 잘난 자손들이지만 나중에는 내 엄마 불쌍한 거 알고 나중에 알까요? 자식들이요? 자손들한테 큰 금전을 얻어다가 엄마가 호화호식하고 누리고 살진 못하더라도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자식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그렇게까지는 못돼. 엄마한테 못해. 하지만 자손 하나가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마음 알아줄 일 분명히 있대. 노년에 좀 자식 도움 좀 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금전을 턱턱 주면서 막 엄마한테 금전을 걱정 없이 막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잘못돼갖고 엄마가 근심으로 되거나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 그래도 제일 엄마가 지금 많이 필요한 거 마음의 위로는 분명히 돼줄 거야. 이제 사는 게 박복하니까. 그치. 좀 이렇게 아이들이 잘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외면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뭐 진짜 몇백만 원씩 엄마한테 턱턱 안겨주고 그럴 수는 없어. 없는 아이들이에요. 절대 없어. 그렇구나. 앞으로 엄마가 10년 정도는 좀 고생을 더 해주셔야 돼. 10년씩이나 더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못 넣는다는 소리야. 그때까지. 일복이 많다는 얘기 듣는데 일복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그치. 근데 우리 엄마도 참 가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외적으로도 인간복이 없다. 그렇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인간복이 있는 점. 인간복이 없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으나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인복이 있나. 그리고 엄마 실속 못 차리고 살았어. 맞아요. 남한테 다 해주기만 해줬지. 결국은 저는 다 해주고 나서 그치.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인덕이 없는 거야. 결국에는 인내 더 그래서 누구한테 바라지도 말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의지를 제가 좀 많이 하는 성향인 것 같은 생각이 좀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은 엄마 자유야.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엄마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이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뒤에는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엄마가 배신 아닌 배신 당했다고 소리가 자꾸 입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의지를 안 하면 엄마가 상처받을 일도 없어. 근데 사람이 다 외로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힘드니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에서 이제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야. 아닌 거죠. 나중에 아는 거죠. 말로 위함에 위로는 해줄 수 있으나 타인으로 인한 금전의 도움은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기회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나서서 내가 경로를 뚫는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엄마도 남한테 뭐 과하게 더 해줄 필요도 없어. 못 받아 어차피. 그냥 내 손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지 마. 그러니까요. 제가 바람이 많으니까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치. 그럼 짜증나잖아. 네. 안에서도 짜증나는데 밖에서도 짜증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인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인복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군요. 대신에 감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으나 그 감정을 나눔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뭔가 금전에라든가 뭐 엄마의 해결 방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랬구나. 아유 힘들겠네. 네. 이거는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네. 근데 엄마가 솔직히 그것만 바라고자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알겠지만 그거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으실 거니까 하지 마, 아싸리. 아싸리 하지 마. 남한테 아쉬운 게 해봤자 나한테 다 마이너스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만 더 이상한 사람 되고 나만 더 처량해져. 그니까요. 최근에 느낀 감정인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의 문제는 엄마가 뭐 확인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친척들한테 물어를 봐서라도 이거를 쇼부를 쳐야 우리 아저씨가 덜 힘들고 아저씨가 멀쩡하고 돈만 어느 정도 벌어와봐. 이거는 고력이 끝나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든지 안 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몸으로도 치는 것도 있지만 그 안 되는 이유의 그거는 산소탈의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되는 것마다 무슨 나라에서 정책이 바뀐다든가 뭐가 한다. 항상 그게 그러니까. 항상 그게 뭘 할 때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산소를 두세 구 건드리면서 이거를 없앴는지 뭔지 뒤바꿨는지 분명히 보여. 근데 그쪽 집안들이 이렇게 대대로 뭐 이렇게 잘 연락되거나 바꿔? 그러진 않은 그런 집안이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럴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저씨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는 아저씨가 뭐 진짜 사주가 안 좋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다 안고 산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뭐 일도 안 됐겠지만 내 몸으로 자꾸 치면서 오히려 사람이 더 생기 없이 살게 됐거든. 생기 없이. 그러니까 자꾸 좌절이 되니까. 당연하지. 자기는 야망이 되게 큰데 그치. 결국은 거기다 또 자존심은 센데 자존심 엄청 센데 막 내가 당하는 거는 막 자존심 싫다. 상하는 일밖에 없고 하니까 아저씨가 예민해지고 우울증 있고 막 이게 너 한 가지가 안 풀리면 이게 되풀이 되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여기 또 신청한 거는 궁금한 게 사업을 이제 저희가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몇 년을 저희 가족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식당을 또 하는 게 나은 건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지. 엄마가 식당을 하는 것보다는 식당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더 빠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저씨도 사업은 없고 엄마도 사업은 없어. 아싸리 그냥 차라리 조금 나 인정해주는데 들어가갖고 월급쟁이로 들어갔으면 엄마가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내가 나가서 그냥 버글고 나오고 말지. 맞아. 근데 저희 시간하고 네가 뭐 해봐라. 네가 잘할 것 같아? 미래. 말로. 그럼 해봐. 보여줘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나갈 수 있는지. 가게는 나갈 건데 조금 기간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한 뭔가 싸워야 될 것 같아. 또 싸워요? 싸워서 거기서 뭔가 아닌 거를 갖다가 엄마가 얘기를 하면서 싸워서 조금 해는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나 2, 3월 달 무조건 지나야 돼. 내년 2월 2, 3월 달 되면 내년에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식당은 조금만 변두리에서도 하지 마라. 그치. 저희랑 신랑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엄마도 없어. 그 부동산, 엄마도 그냥 월급쟁이 하셔야 돼. 부동산 한던 사람인데 부동산 하겠다는데 그냥 이 아저씨도 부동산을 차려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저씨가 발로 뛰어서 뭐 분양 쪽을 가시든 아니면 누구 밑에 들어가서 가시든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런 건 성격이 안 맞아. 누구 밑에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차려서 할 것 같으면 뭐 아저씨 알아서 하라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잘 되리라는 잘 보장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말려니 그냥 남이 이거는 그냥 온전히 아직 성격 탓이야. 성격 탓. 그거 조금만 굽혀서 남들이랑 협업해서 가면 그게 안 돼요. 내가 한 개 잡아서 놓칠 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잡으면 반띵이라도 할 거를 자존심으로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센 고집, 온 고집도 있는 거야. 고집이 엄청 세. 우리 엄마네가 힘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한번 뭔가에 이 풀이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자존심 세서 저는 이렇게 다니지만 다 그게 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취해서 완강히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